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전문채널 이임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하고 다우지수가 네,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 다우지수는 526포인트 1.6%, 아, 코스피도 27포인트 상승해가지고 결국에는 2350포인트는 돌파를 했네요. 오늘 코스피도 종가가 최고가고 다우지수도 네, 종가가 거의 뭐 최고가입니다. 네, 코스닥도 9포인트 1.3포인트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네, 다우지수 차트를 보면은 네, 5일선을 회복을 했죠. 네,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5일선 회복 마감을 했습니다. 좀만 더 올라가면 또 고점이에요. 3만 네, 4,600포인트. 다우지수는 뭐 조정을 많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몇 번만 양봉이 나오면 또 최고점, 네, 최고점 돌파해가지고 올라가면은 네, 좋은 모양새가 나오고 다시 또 고점까지 갔다가 만약에 빠진다면은 박스권에서 한동안 움직일 거라고 했죠. 네, 코스피 지수도 61평선만 깨지 않으면은 아주 뭐 좋다겠는데, 기왕이면은 안 깨고 올라가는 게 좋다겠죠. 오늘 결국에는 깨지를 않고, 양봉 나오면서 5일선은 회복을 했고, 60일선은 위로, 네, 약간, 네, 올려줬네요. 아, 이렇게 되면은, 요번에 2,500포인트까지 만약에 올라가주면은, 차트 자체도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 상승이, 네, 다른 때 상승보다는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서 상승이 나온다면은 앞전에서 네, 크게 상승 나온 거에 네, 절반 조금 못 빠지게 조정을 보였고 그리고 상승을 보이는 거고 이평선도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상승이 2,500까지 나온다면은 상당히 좋고 2,500포인트를 만약에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네, 그거는 뭐 이제 상승 추세로 완전히 간다고 보는 거죠. 2,500포인트 돌파 못하고 다시 빠진다면 한동안은 네, 2,500에서 2,300 그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삼성전자도 5일선을 회복해가지고 59,100원에 마감했네요. 1,100원 상승. 6만원은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 지수하고 거의 뭐 비슷하게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전저점을 깨질 않고 오늘 뭐 많이 오르진 않았어도 900원 1.66% 상승 마감을 했네요. 매수는 전저점에 하락했죠. 그리고 매도는 전 고점에서 벌써 매수 기회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 네, 온 거죠. 오늘 안심 종목도 거의 다 올라갔는데 급등 나온 종목도 있고 그리고 조금씩 올라간 것 같은데 최고 급등 많이 나온 게 오늘 초록뱅 컴퍼니, 네, 초록뱅 컴퍼니가 또 대박을 줬죠. 오늘 거의 뭐 20% 가까이 예, 올라갔는데 700원 위에서 네, 거의 계속 놀다가 결국에는 네, 651원에 마감했죠. 네. 제가 600원 전저점에서는 아주 매수하기 좋다고 했는데 600원까지 빠져가지고 네, 수익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이 종목은 벌써 오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줬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번 다 수익을 봤는데 오늘도 700원에 700원 조금 위에서 네, 절반을 매도를 했고 절반은 또 들고 있는데 내일 봐가지고 올라가면 매도하려고 합니다. 항상 절반만 매도를 했네요. 이 종목은 목표가가 1,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매도했는데 계속 올라가면 내려오고 심리가 아직 살아나진 않아가지고 세력도 일정으로 올라가면 쏟아내기 때문에 쭉쭉 네,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수익이면 상당하죠. 네. 거의 100원 수익이면은, 네, 상당한 수익입니다. 그리고 GNC 에너지가 오늘 또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4,200원, 네, 4,230원까지 나왔죠. 네. 이 정도 전저점, 3,700원, 네, 700원대부터는, 네, 매수가 가능하다겠는데, 벌써 뭐 한 번, 두 번, 뭐 세 번, 큰 것만 해도 네 번을 줬어요. 불과 두 달 만에. 이렇기 때문에 전저점은 매수를 하고 만약에 전전저점 뭐 여기 3,400원까지 온다고 하면 추가 매수하면 되거든요. 3,700원대 1차 매수, 3,400원대 2차 매수. 이제 뭐 또 오늘 4,000원 넘어갔을 때 매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BGF도 오늘 115원 올라가가지고 4,385원에 마감했네요. 네. 3,900원까지 조정 나왔을 때는 매수 가능하다겠는데 저번에만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도 5일선은 깨지 않고 오늘도 계속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BGF는 뭐 너무 강조한 종목이라 2,300원대 아주 좋은 종목이라 강조를 했고 또 3,500원대도 강조를 했는데 결국에는 네, 상당한 수익을 주고 있네요. 이 종목은 뭐 사실 목표가는 아직 멀었습니다.
뭐 진짜 3, 4년 들고 있을 생각으로 보유한다면 만 원은 무조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진다고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이제 장이 이제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장이 크게 큰 폭락만 오지 않는다면, 큰 폭락이 왔어도 안심 종목은 엄청나게 약한 종목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빠질 때는 네, 파는 게 아니라 손절하는 게 아니라 더 네, 사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다른 종목도 오늘은 조금씩 전부 네, 상승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ELW 콜을 한번 잡아봤는데, 저번에 상승할 때 여기서 바닥이라고 확신한다고 해놓고 콜을 매수해서 만기일까지 들고 간다고 해놓고서 여기서 흔들을 때 심리가 네, 무너져가지고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만기일까지 못 가져갔는데 그때 20배가 올라갔는데 엄청난 수익을 볼 뻔했는데 못 봐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만기일까지 같이 가보려고 매수를 해봤습니다. 그때 너무 많이 잡았어요. 제가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적당하게 잡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잡으면 심리가 흔들립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항상 감내할 정도로 잡아야 심리가 흔들리질 않아요. 아무리 고수라가더라도 물량이 많아버리면은 이게 흔들릴 때 심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운영 자금에 맞게 어느 정도 흔들어도 심리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네, 매수를 해가지고 가져가면 됩니다. 조금만 버텼으면은 네, 더블 먹었을 때 절반만 매도하면은 나머지 다 까먹어도 본전이기 때문에 마음 편히 네,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한번 그렇게 해볼 생각인데 오늘 아침에 잡아가지고 한 30% 정도 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가 만약에 급등이 3, 40%가 나온다면 금방 뭐 두세 배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만 매도해도 수익이고 나머지는 편하게 들고 갈 수가 있는 거죠. ELW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가끔 자기가 확신할 때 그때만 해야지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쉬지 않고 했다가는 거의 뭐 수익을 내고 깡통을 안 차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자주 하는 그런 종목은 못 돼요. ELW는 여러분들이 가끔 해야 되고 그리고 빠질 때 헤지로 활용하고 올라갈 때도 콜로 뭐 활용해도 좋은데 진짜 일부 오늘같이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졸업뱅 컴퍼니에서 수익이 났거든요. 졸업뱅 컴퍼니에서 수익이 200만 원 정도 났는데 거기서 100만 원치 또 매수를 또 해봤어요. 그렇게 이제 주식에서 사가지고 주식에서 수익 난 거로 매매를 하면은 더 좋습니다. 근데 오늘 200원짜리 어제 콜 언급한 거 만 주 한번 사보고 아침에 얘기한 거 20원짜리 그거는 10만 주를 사봤는데 만약 200원짜리가 500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수익이 300만 원이 나기 때문에 그때 만 주는 팔을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20원짜리 10만 주 산 거 다 까먹어도 1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지수가 2,500까지 갔다 그러면은 그 20원짜리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0원짜리가 돼요. 그러면은 한 4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거죠. 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10월 달에 지수 올라간다고 확신한다고 해놓고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이때는 거의 뭐 한 4천만 원씩 잡아가지고 흔드는 바람에 그냥 매도를 해보는데 첫 날은 먹고 일부 팔고 두 번째 날은 조금 손실 보고 팔아가지고 거의 뭐 약손실로 매도를 했는데 만약에 이때 버티고 갔다면 계산해보니까 10배만 먹었어도 10배에서 20배 갔으니까 한 5억 정도네 최하 5억은 수익이 났었는데 버티지를 못하고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네, 매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잡질 않고 한 300만 원씩 잡았으니까 네, 충분히 버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더블 이상 나면은 본전 챙겨놓고 네, 기다리면 마음이 편합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ELW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보기에는 엄청 쉬워 보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매일 하지를 않습니다. 뭐 10원 먹기, 20원 먹기, 100날 해봐야 거기에요. 돈이 되질 않아요. 한 번을 먹더라도 크게 먹는 걸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개인들은 뭐 5원 뛰기, 10원 뛰기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깡통 차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건 흐름을 보고 한 번을 먹어도 크게 먹는데 그런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초록뱅 컴퍼니 같은 경우는 제가 리딩방에서 세력이 올리려고 그 무던 예를 쓰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급등 나올 수 있다. 네,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빠질 때 네, 매수하라 했는데 결국에는 지수가 빠지면서 600원까지 빠졌다가 오늘 급등이 나왔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GTS를 거래되는 걸 계속 보고 있으면은 네, 세력이 입지라는 게 보입니다.
네,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면은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급등이 한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볼 때 좀 빨리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100%는 맞지 않아도 그럴 가능성이 네,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종목이 잘 안 움직이니까 한 번만 급등 나와도 뭐 개인들이 네, 팔려고 애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네, 윗꼬리를 많이 남기고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에는 네, 장이 좀 살아난다 할 때 지수가 상승으로 바뀐다면 이런 종목은 네, 계속 올라가가지고 1,000원 이상 갈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입니다. 뭐 BGF나 GNC 에너지 이런 거 마냥 아주 우량 종목은 못 돼도 네, 뭐 상장 폐지되고 뭐 그럴 염려는 없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조금씩 접근을 하면 됩니다. 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고 내일 금요일 장 끝나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